공사 몇 가지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방 발코니 자체를 확장을 해주셔서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기존에는 여기 벽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있는 가벽을 철거하시고 이렇게 폴딩도어 형태로 공간을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 철거하셔서 꼭 이 공간도 이렇게 쾌적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적 벽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같은 욕실이라고 해도 공간의 분리를 완벽하게 해주거든요. 이 공용문 파티션 설치하시면서 안쪽에 알코브 선반까지 같이 기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했던 잠실 S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공사해보면서 아, 이 몇 가지 공사들만 잠실 S 사시는 거주민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 쾌적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공사 몇 가지만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발코니 확장입니다. 아마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겠지만 주방이 되어 있는 경우 좀 드물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주방 자체가 기존에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잘 빠져있긴 한데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주방 발코니 자체를 확장을 해주셔서 주방 싱크대 부분하고 전자레인지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부분, 밥도 놓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요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수납 공간, 주방 공간, 서비스 테이블 등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 확장하면서 이쪽 뷰를 그대로 보기 때문에 확장감이 굉장히 있게 느껴져요. 기존에 있었던 세탁실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 발코니 확장을 꼭 하셔서 공간의 쾌적성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있는 방에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짓는 당시에 이쪽에 반침이라고 해서 이제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에는 여기 벽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고정벽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의 수납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가벽을 철거하시고 이렇게 폴딩도어 형태로 공간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게 공간을 계획하시면 옷봉만 설치하셔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옷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스템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좀 짜임새 있게 공간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일단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용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반침 공간도 이렇게 철거하셔서 이렇게 폴딩도어를 설치하시면 이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로 세 번째는 바로 거실 이미지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거실에 대부분 도배를 많이 하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TV가 들어가는 벽체만큼은 이미지월로 시공을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 돌이나 타일 같은 것들도 많이 시공하는데 조금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면은 세라믹 같은 거 해도 좋긴 한데 기능적인 부분이랑 관리적인 것까지 좀 신경을 쓰신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벽체 목공 작업하셔서 필름 작업하시면 이제 이게 손상도 덜 되고 유지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이쪽 벽면만큼은 이미지월 시공하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데 네 번째는 바로 실링팬입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하는 경우는 요리하거나 할 때 아무리 저 후드가 좋다고 냄새가 다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실링팬을 돌려서 공기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에어컨을 특히 우리가 틀면은 에어컨도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실링팬은 확장형 구조라면은 설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방 발코니를 가면요 이 공간에 원래 무엇이 있냐면 하단이 있습니다. 이 벽을 중심으로 보면 사람이 다니다 보면은 별도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적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하단을 철거하게 되면은 이렇게나 넓은 정말 공간이 활성화되거든요. 아이들이 물놀이 하기도 좋고 뭐 그림놀이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이 여기다 발코니에다가 테이블 같은 거 놓고 간단하게 야외 테라스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 철거하셔서 꼭 이 공간도 이렇게 쾌적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바로 안방 드레스룸 확장입니다. 보통 안방에 봉사전 사진 보시면 이 공간에 뭐가 되어 있었냐면 벽체가 있고 도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도어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간이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을 나눠주기보다는 철거해서 확장하는 것이 세련되게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이쪽 벽면 전체를 다 붙박이장으로 계획을 하고 이쪽 안쪽 공간에 별도로 파우더 공간을 지금 저희가 형성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도도 굉장히 더 좋기 때문에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철거하시고 드레스룸 자체를 확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욕실 인테리어 하실 때 바로 조적 파티션입니다. 조적 벽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같은 욕실이라고 해도 공간의 분리를 완벽하게 해주거든요. 제가 이 공간에서 만약에 샤워를 한다라고 하면 이 공간과 확실하게 공간이 구분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도어 같은 거 설치하면은 답답함을 연출될 수가 있는데 파티션만으로도 공간을 분리해주면서 이 벽체 길이 자체를 한 80cm 정도만 빼주게 되면은 물이 별도로 밖으로 나가서 여기 조금만 나가게 되거든요. 잠실 S가 2000년 후반대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안방 욕실이든 공용부 욕실이든 욕실 길이가 짧지가 않아요. 파티션을 넣어도 충분히 변기, 세면기, 샤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공용부 욕실에서도 이렇게 파티션 설치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공용부 파티션 설치하시면서 안쪽에 알코브 선반까지 같이 기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잠실 L스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비슷한 공사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특집 삼아서 이렇게 몇 가지 공사들을 좀 고객님들께서 사전에 알고 계셔서 아 저는 이런 거 이런 건 꼭 하고 싶어요 라고 그 정보를 드린 다음에 또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섞으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